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김만기 교수입니다. 쿡 온라인 글로벌 공공조달 과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6천억 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해외 주요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시장 참여율은 아주 낮습니다. 예를 들면 2018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하나로 약 630조 이상의 재화와 용역을 조달 예산으로 활용하였지만 한국 기업의 실제적인 참여율은 1% 미만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유엔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닙니다. 20조 이상의 구매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기업은 역시 1%가 되지 않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현상은 한국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가 주요 미국, 유엔 등의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입찰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. 본 공공조달 강좌는 한국 기업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블루오션인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인들에게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또한 새로운 전문 영역을 공부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한 열린 강좌입니다. 물론 이 온라인 강좌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해외 공공조달 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구체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입찰 해외 공공관리과정 IGMP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후속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이 강좌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강좌에서 공부하시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을 한국 기업의 잠재적인 블루오션인 해외 공공조달 과정으로 초대합니다.